이른 아침에 일본 소도시에는 문연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24시간 오픈하는 스기야라는 식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식당은 일본 전역에 다 있고요. 그리고 규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규동은 소고기 덮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저 말고 딱 한 명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주문 받으러 오고요. 그리고 또 생강으로 만든 저는 별로 맛없어 하는 반찬 같은 것도 보이네요. 나가사키 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맨날 먹는 아침. 여기 스키야 식당인가요? 여기는 24시간 오픈을 하기 때문에 나가사키에는 24시간 오픈한 식당이 거의 없어요. 시킨 건데 아무튼 이게 규동. 된장국 나오고 이 규동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요 생계란 있잖아요. 요 생계란을 여기다가 풀어서 비벼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요게 500엔. 맛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곳 스키야. 이건 뭐 일본 전국에 체인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보이긴 하는데 24시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괜찮네요. 한 뭐 400엔, 500엔 정도의 규동을 먹을 수 있는데 뭐 규동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카레도 팔고 그 제가 어제 먹은 세트는 무슨 카레하고 규동하고 같이 나온 건데 카레가 걸쭉한 카레가 아니라 국물 카레였어요. 맛도 좀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일반 카레는 맛있겠죠. 아무튼 여기 스키야. 하루 한 끼? 다른 식당 문 안 열 때 네. 또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비가 오는 날씨라 나가사키의 최대 쇼핑몰인 코코워크에 다시 왔습니다. 외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오른편으로 여기 레드캐비지라는 큰 슈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슈퍼 바로 옆에는 이렇게 빵집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다녔던 빵집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시식빵들이 조금씩 다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다 맛있었어요. 슈퍼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으니 이 집 빵집은 나가사키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나 봐요. 유니클로의 자회사인 지유라는 옷가게예요. 속옷, 양말, 면티 등이 상당히 저렴한 곳이죠. 일반 옷은 그냥 그래요. 하지만 세일 기간에 가면은 정말 득템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쇼핑몰은 엄청 커서 뭐 그렇게 우리나라 스타필드처럼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제품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유니클로는 어디에나 다 있죠. 유니클로는 정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격의 3분의 2 정도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일할 때 가면은 더 난리죠. 구경 대충 하고 이 건물 5층에 올라와 보니까는 야 이런 풍경이 보이네요. 나가사키는 평지보다는 산이 훨씬 많아서 집들도 저렇게 산 쪽에 많이 지어져 있어요. 마치 부산에 온 느낌과 비슷한데요. 집들은 일본식 스타일이니까 멍 때리고 보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 위에 살면 바다도 당연히 다 보이고요. 나가사키가 카스테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기 앞에 있는 데는 분메이도 카스테라라는 그 가게인데 저기가 100년이 넘었대요. 역사가. 네, 저희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오하토역 바로 앞에 있어요. 유메타운. 나가사키 역에서 한 대략 한 400m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온몰 4층인가 5층인가의 그 식당가인데요.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이게 한 5,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맛있겠다 해서 봤더니 새우 두 개, 가지 튀김,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에 피망 이렇게 해서 이제 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 일본에서 괜히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다 뿌려먹는 소스 같고 이렇게 미소시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무지까지 나왔네요. 맛있겠죠? 자, 먹어보도록 하죠, 또. 그냥 기본적으로 새우를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네요. 튀김에는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
아, 다 먹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비웠어요. 먹을만 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뭐 이거를 뭐 어디서 먹어본 적은 없어서 뭐 이런 것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무튼 괜찮았어요. 전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 어디죠? 서울대 입구인가? 그쪽에 꽤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를 예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우 줄 보고 그냥 두세 시간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지금 이게 세금까지 다 해서 5,800원이거든요 네, 괜찮죠. 그리고 요 소스 있잖아요. 네, 요거 짜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뿌려서 밥하고 같이 비벼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일본 음식치고 이 집 안 짠 맛집이었어요. 나중에 오면 한 번 더 와서 한 끼 더 먹고 싶기는 해요. 뭐 이게 이름이 뭐지? 같이도 텐동인가? 네. 그것도 뭐 먹어봤어요 제대로 알지. 아무튼 괜찮았어요. 5,800원의 행복. 여기 직원분들 꽤 친절하시고. 아, 또 함께 해결했습니다. 식사 후에 나가사키의 유명 관광지 몇 군데 돌아봤고요.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나름 유명한 온천 야외탕에서 나가사키 시내를 쫙 바라보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 전차를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 온천에 셔틀버스가 선다는 나가사키역 앞으로 갑니다. 나가사키역 앞에는 이 온천 무료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리조트나 호텔의 무료 버스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디로 가는지 저도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업체의 미니버스가 쓰는 곳은 나가사키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대략 100m 정도만 걸어오면 바로 이곳이고 바로 여기 빨간 등이 있는 이곳 바로 앞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온천 앞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요. 나가사키 시내 전망과 야경을 바라보면서 온천을 할 수 있는 곳. 들어오면 왼쪽에 뭐 야채 파는 데가 있네. 왼쪽에는 신발장. 저기서 이제 신발 갖다 놓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 문신 새긴 분은 금지. 문신 새긴 분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생겨나요. 자, 일단 들어와서 저는 목욕만 할 거예요. 그래서 800엔이라고 써있죠. 여기 나머지 금액들, 가격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와, 아무튼 키를 받고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오니까는 기념품 파는 데 보이고요. 자판기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뭐야. 여기는 마사지 받는 데구나. 이쪽은 마사지 받는 데고요. 여기는 사람들 누워서 TV 보고 있어요. 야, 저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네. 그러고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버스 시간인가요? 아, 여기 영어로 좀 써놓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더니 저렇게 네, 남자 여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남자 촬영하는데 촬영이 아니라 남자 하는데 저기 있고 지금 말을 못하겠네. 안마 의자 있고요. 뭐 그냥 남자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문신 안 되고 핸드폰 안 되고 애들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앞에 보이시는 저 버스를 타고 오면 돼요. 저게 이제 시간이 좀 불규칙적이라 시간표 잘 보시고 어쩔 때는 1시간마다 한대 어쩔 때는 30분마다 한 대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버스는 저렇게 생겼고요. 1995 저렇게 써있는 거 있네. 저게 뭐 입욕하고 그 다음에 뭐 뷔페 식사가 포함된 금액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괜찮아요. 8,000원 정도에 너무 좋아요. 나가사키 야경 다 보이고 근데 야경이라고 해도 이쁘긴 한데 불빛이 막 엄청나게 많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뻐요. 근데 낮 풍경도 네, 보기 위해서는 대략 한 5시? 뭐 6시 이때쯤 와서 그냥 느긋하게 한 2, 3시간 동안
냉탕, 온탕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중 목욕탕 중에서도 꽤 큰 사이즈예요.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만 많으면 더 있고 싶은데 아 안타깝네요. 딱 한 시간만 있다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꽤 친절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찜질방 복 같은 것도 입고 뭐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나중에 좀 일본어 공부 좀 해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자,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밤 8시인데 왜 아무도 안 타지? 일단 그냥 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가사키 후쿠노요 온천은 노는 날이 없네요. 뭐 요일에 따라서 새벽 1시, 2시에 끝나기는 하지만은 뭐 이 시간에 끝나더라도 자동차 렌트하신 분들은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은 대중교통이나 무료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셔틀버스가 밤 10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럼 실내탕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탕 종류도 많고요. 제가 갔을 때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온천의 하이라이트 야외 노천탕이에요. 나가사키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온천을 할 수 있죠. 여긴 정말 아직도 생각나고 또 가고 싶네요. 노천탕 온천욕은 날씨가 추울 때 해야 제맛이죠. 그래야 몸속에 피가 막 돌아가는 느낌. 이렇게 사우나도 있고요. 가족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도 있어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안반욕장. 여기는 우리나라 찜질방 같은 스타일인데 저는 이용 안 했지만은 사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눕는 자리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도 꽤 인상적이고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식당도 나름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고요. 제가 갔을 때는 목욕과 뷔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대략 우리나라 돈 2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뷔페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 메뉴를 시켜서 드실 수도 있죠. 한번 보시고요. 온천을 하고 난 뒤에 먹는 맥주 한 잔 혹은 여기 파는 아이스크림 끝내준다고 하네요. 일본 내에서는 뭐 어차피 맥주는 다 똑같겠지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 정보 보시고요. 그리고 노선도, 무료 스톨버스 노선도도 한번 함께 체크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끝!